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그한 달짜리 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영상을 안 찍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몰래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당연히 이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앞으로 저의 이 전철을 밟으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요번에 IPSC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는 액션 에어 부분 레벨 3의 그 과정을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첫 교육이 아침 10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새벽 6시 기차를 예약을 해놨고, 수서역에 8시 한 50분쯤 도착을 해서 거기서 교육장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솔직히 걱정은 돼요. 일단 뭐 거리도 거리지만,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체력, 체력이 제일 걱정이 되고, 제가 일명 그 신생아 몸이라고 와이프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도 잔병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40대 아재가 그 IPSC 코리아에서 진행을 하는 액션 에어 부분 레벨 3 과정을 정식 멤버가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선배들, 앞서 저희 팀에 실제로 액션 에어를 이수를 하고, 그리고 레벨 4 라이브 파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실총, 몽골로 가서 실총 과정도 수료를 하신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참 대단합니다, 그분들 노력이. 이게 실제로 IPSC의 레벨 4 과정까지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도 엄청 필요하겠지만, 첫째가 노력이겠죠. 그리고 둘째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돈이겠죠. 노력과 시간과 돈 모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이세 가지가 갖춰져야 정상적으로 이수를 하고 안전하게 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레벨 4까지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잡설이 길었네요. 일단은 저희 교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런 뭐 벨트, 일단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건벨트는 제가 IPSC용 벨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뭐 자기 장비 빌려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요 건벨트를 챙기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요그 에스텍 파우치, 피스톨 파우치를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4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장착을 했고, 이쪽은 홀스터 걸수 있는 요 벨트를 하나 지금 짐을 싸고 있어요. 벨트를 챙겼고, 그리고 당연히 홀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리뷰를 말씀드렸던 이그 TMC에서 나오는 라그나로크 카피 레플리카 버전입니다.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도 좋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른 색깔로 하나 더 사볼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그 핸드건입니다. 일단은 주력으로 사용할 거는, 원래는 요 글록 17을, VFC 글록 17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그 슈팅 타켓이 목적이기 때문에 바렐이 조금 더긴 녀석이 유리하겠죠. 근데 뭐 이것도 내가 내 손에 탁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요 마루이 글록 19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마루이 글록 이 그립들이 좀잘 미끌려요. 그래서 제가 급히 부랴부랴 스티플링을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급하게 작업을 했고, 제 손에 딱 감기는 요 느낌. 네. 그래서 홀스터에 이렇게 놓고 빼고. 좀 빡빡하네요. 저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홀스터에 놓고 빼는 거는. 아마 이 저희 지인이 이 맞네. VFC에 맞춰 놔가지고 조금 빡빡한 거는 빼야 될것 같아요. 뭐야, 핸드건은 제가 두 자루를 가져갈 겁니다.
교육 중에 한 자루가 파손이 될 경우가 있으니까 파손이 되었을 때 스페어로 한 자루를 더 가져가고 일단 탄창은 기본 3개를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3개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실총과 동일하게 10발, 15발을 넣고 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쪽은 10발이고 아래쪽은 15발. 조금 더, 이건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줄을 끊었어요. 이것도 저희 선배들이 이렇게 하면 편하다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핸드건 2자루, 벨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글이 되겠죠. 고글. 예, 고글. 안전 고글. 꼭 필요합니다. 이 고글은 제가, 메이커가 어디였더라? 메이커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고글은 그 밝은 데 가면은 선글라스처럼 어두워지고요. 이렇게 밝은 데 들어오면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변색이 되는 렌즈고요. 실제 산탄총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대만 MOA 쇼에서 행사장에서 실제 시연을 하고 이 강도 테스트를 해보시더라고, 영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할인된 행사 금액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선글라스 하나를, 선글라스래, 예, 안전 고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가 왔는데 요럴 때 유용하게 쓰이네요. 에어소프트에는 좀 과분하지만 실총에서는 유용한 이런 고글, 안전 고글 필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BB 로더 큰 거로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B탄을 제가 한 봉지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BB탄은 그렇게 많이 안 쓴대요, 연습용으로. 그래서 한반 봉지 정도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 통에 이 정도 담았습니다. 아마 한 2, 3천발? 2,000발, 3,000발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방이 자꾸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는 가능하면은 파워가 있는 센 가스를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일단 그린 가스 화이트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 아티산에서 새로 이제 판매 예정인 이 가스가 이 가스보다 좀 세다고는 하는데 저희 이그 지인들이 이 가스를 사용을 하고 노즐이 많이 터졌대요. 두 번이나 터졌대요. 너무 세서.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스건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오일 하나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오일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성능 좋은 이 녀석. 이 녀석도 아마 이거는 국내에서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예, 지인이 추천해줬는데 정말 좋다고 해요. 저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좀 개시를 합니다. 아끼고 하다가 요번에 한번 개시해 보려고요. 건올일입니다. 스프레이 방식에. 모델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모델인데 국내에 안 팔더라고요.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제가 가방을 넣고 갈 예정입니다. 가방은 요제 백팩에 넣고 갑니다. 제가 출장 간다든지 이렇게 여행 갈때 아주 애용하는 백팩이에요. 이게 아마 퍼스트 제품일 거예요. 이게 맞네요. 퍼스트 제품인데 이게 정말 좋습니다. 퍼스트 제품. 실제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금액이 좀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가방이. 근데 저는 훨씬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구입을 했죠. 예,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대만에서 그것도. 대만에, 요거를 아주 싸게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국내 가격보다 아주 싸게 파는 곳이. 그래서 운 좋게 구입을 했습니다. 요 가방은 아마 제가 리뷰를 한번 할게요. 제가 맨날 총만 리뷰하는데 요즘은 이제 군장류나 이런 가방류 아니면 택티컬한 이런 뭐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은 한번 리뷰를 할수 있는 부분들,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은 리뷰를 여러 다방면에 이런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만 짐을 싸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재가 도전하는 IPSC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첫 번째 시간을 위해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IPSC 그 스타트를 알리는 프롤로그 시작 영상입니다.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영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부끄럽잖아요. 거기 가서 뭐 구독자도 100명 없는 사람이 카메라 켜놓고 영상 찍고 앉아 있으면은 교육에 집중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카메라를 안 가져갈 거예요.
고프로를 챙겨갈지 말지는 고민하는데 카메라를 안 가져갈 거고 그냥 이렇게 준비물만 해서 몸만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기차에서 잠깐 잠깐 제가 휴대폰으로 찍든지 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고 그러면 건투를 빌어주십시오. 파이팅!